있는 그대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미끄부른 MC 최성민입니다. 자,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. 자, 먼저 사망 토론의 이상준 교수님. 어, 네. 자, 다음은 두 분 토론의 박영진 대표님. 어르신이 하늘이다. 안녕하십니까? 어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. 네. 아, 지금 뭐 초반부터 반응이 좋습니다. 지난주에도 저희 코너가 나가고 난 뒤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. 일단 그 너튜브 조회수가 거의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. 네. 댓글도 지금 그 1000개가 넘었거든요. 네. 자, 그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댓글이 있네요.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다. 아,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이건 그 누굴 보고 한 얘기일까요? 아,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저 친구 얘기 같은데. 오, 웬일로 이렇게 또 양보를 하십니까? 아니, 왜냐면 마이클 조던이 이제 농구하다가 안 되니까 야구했다가 골프했다가 다시 농구했잖아. 저 친구도 이제 개콘 망하니까 코비가 왔다가 코비 망하면 다시 개콘 가겠지. 왔다 갔다 이거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뭐 저 친구의 습성 아닌가? 네. 자, 주제 공개에 앞서서 개그는 개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토론 주제 공개합니다. 도박 중독자 아내에게 한 번만 도박을 더할 경우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10억을 따왔다면 이혼한다? 한 번 눈 감아준다. 아, 지금 많은 분들도 고민하는데 네네네. 나는 이거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혼할 거야. 아. 근데 사회자 양반, 내가 지금 뭐 내 아내가 도박해서 이혼하는 줄 알아? 아니에요. 그건 핑계야. 자,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여자친구 또 오래 사귀고 우리 또 사랑스러운 와이프랑 오래 뭐 같이 지내다 보면은 우리 남자로서 혼자 후회하는 것들이 있죠. 뭐 어떤 게 있습니까? 대표적으로는 그게 있죠. 더 잘해줄 걸. 아, 내 여자친구한테 더 잘해주고 더 이뻐해줄 걸. 후회하잖아요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? 내 생일 때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손수건 사줄 줄 알았으면 나도 여자친구 생일날 아이패드 말고 손수건 사줄 걸. 엄청 후회하잖아요. 단가가 너무 안 맞아요. 맞잖아요. 그리고요, 가만히 보면요, 여러분들이 저를 쓰레기 보듯이 보는데 제가 쓰레기가 아니에요. 주제를 잘 보세요. 네. 돈 때문에 안 헤어지는 게 더 쓰레기예요. 돈 때문에 안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. 자본주의. 그리고 팩트 나갑니다. 내 여자친구가 내가 분명히 한 번만 더 도박하면 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나한테 도박을 했고 10억을 따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? 지도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. 맞잖아요. 근데 내가 여기서 안 헤어지면 눈치 없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헤어져야지. 네. 자,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. 물어보고 싶습니다. 저기 노경만, 노경만 네. 말해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눈 감아줍니까? 아니면 그냥 헤어집니까? 경만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아, 덧다와. 덧다와, 이거는 눈 감아준다는 거네요. 눈 감아준다. 아, 저런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뭔 잘못을 해도 눈을 계속 감아주는 거야. 맞잖아. 옆에 여자친구야? 아, 여자친구야? 아, 처음 만남도 눈 감고 있었어? 아니, 뭐. 봐봐, 눈 감았대잖아, 자기들이. 아니, 자기들이 눈 감았대잖아. 아니, 나랑 의견이 다르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그런 거지. 아, 이제 제 우럭같이 생긴 게 어디 관객들을 놀리고 있어, 제가. 아니, 사람한테 우럭 닮았다니 이게 말이 돼요, 지금? 사람한테 우럭 닮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럭한테 사람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. 나 지금 생선인데 말하고 있는 거야?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? 아, 나 정말이야. 아, 어, 이거 뭡니까 이게? 아, 우럭이라고. 초장. 야, 너 아니야, 등립을 진짜! 아니, 우럭한테 초장 주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? 아, 무서워. 시끄러, 시끄러. 요즘 젊은 것들이 쉽게 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응? 아니, 뭐 도박을 했든 죽을 죄를 지었든 간에 한 번 맺은 인연은 쭉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. 근데 이것들은 뭐 조금만 수 틀리면 헤어지자고 또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카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한다는 짓이 뭐? 진심이 아니면 다가오지 마세요. 진심이 아니면 다가오지 마세요. 자, 이들아, 나한테 한번 연을 맺으면 죽어서도 헤어질 수가 없었어. 어? 남편 먼저 저 세상 가면은 그거 다 3년상 치러주고 열려문 세우고 죽을 때까지 제사상 다 챙겨주고 죽어서도 남편 옆에 합장하고 그랬어. 그리고 봐봐 이거.
와이프가 10억이 있어. 어? 근데 나랑 헤어지잖아. 그러면 와이프 혼자 저 10억 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니까. 어? 나랑 같이 살 때는 말이야 다 떨어진 고무신 질질 끌고 다녔는데 나랑 헤어지면 그 10억 가지고 고무신 대신에 사서 신는다는 게 뭐? 발렌시아가. 아가는 무슨 아가야, 다 큰 어른들이 말이야 이거.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. 그러니까 바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 10억 가지고 또 도박하려 그러지 이래나 이거 압수야 그렇게 화 한번 내고 압수해가지고 그 10억 가지고 방에 쓱 들어가서 씩 웃으면서 본다는 게 보배들이 엔카 벤스 S500 AMG 이렇게 한번 참으면 차가 그냥 생긴다니까. 그리고 니들만 차 사지 말고 소한테도 차를 사주란 말이야. 그게 이제 쏘카야. 자 여러분들 그래요 알았어요. 그럼 저 아저씨 말대로 우리가 한번 눈 감아준다고 칩시다.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?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여보 내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시는 도박하지 마. 어, 돈 따서 그러는 거 아니고 도박 안 했으면 좋겠어. 알았지? 절대 하지 마. 오늘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내가 맛있는 짜파게티 끓여줄게. 맛있게 끓여주니까 치즈 좀 줘봐. 그래서 빨리 치즈 줘봐. 왜 치즈 안 줘? 그래서 치즈 안 줘. 보니까 뭐 하고 있어? 여자친구가 뭐 하고 있어? 남편 치즈는 아래서 한 장. 내 치즈는 위에서 한 장. 이러고 있는 거야. 도박은 못 끊어. 그래서 내가 해봐서 뭐 하는 거야 지금? 도박 얘기하지 말랬지? 너 이거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. 이거 장인어른한테 가서 따지자. 너 따라와 가서 장인어른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애가 뭘 보고 배웠길래 도박밖에 몰라요.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? 장인어른님 미안했는지 고개를 쑥 숙이는데 와 장인어른 짝귀네. 아 내가 영화에서 좋아하던 그 짝귀가 여기 있었네. 아 결혼할 때 장인어른 그냥 네스링에서 귀접힌 줄 알았는데 그냥 짝귀였네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팬이어가지고요. 아 죄송해요. 몰라봐요.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. 예. 아 진짜 너무 잘 봤어요. 진짜. 어 너무. 예. 잠깐만. 아 이거 갈고리네. 석가주의소 손이 이래가의 그 주인공이 여기 있었네.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. 도박은요 집안 내력이고 절대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.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어. 앉아있어. 자자자자 어? 잘 들어. 그래 이상준이 말대로 헤어졌다고 쳐. 어? 그러면 처음에는 뭐 자유롭고 좋아. 어?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도 탁 한잔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솔로들이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간다는 데가 뭐 밤사 메이드. 뭘 메이드를 시키려고 말이야. 그거 마주보고 비트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있어. 나 때 비트에 맞춰서 몸을 흔들 수 있었던 거는 다듬이 방망이질밖에 없었어. 어? 야 드랍 더 비트. 사방절 못 맞아.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쇼마야 날 잡아줬어 날 잡아줬어 날 잡아줬어.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게 이게 리얼 힙합이야. 아무튼 간에 그렇게 클럽을 가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났잖아. 그러면 또 뭐 커피라도 한잔 하겠다고 근처에 커피숍 알아보고 있는데 또 옆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블루보트. 블루보트. 어디? 나 때는 이게 블루보틀이야 이게. 잘 들어. 이거 들고 산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약수 한 삽을 탁 묶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인사하는 게 이게 인싸야. 그렇게 클럽 갈 거 다 가고 블루보틀 갈 거 다 가면 소년은 네. 여기까지 듣고 투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세요. 아 이건 모르겠다 진짜. 네 결과 나왔어요. 결과
공개해주세요. 오!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